고버트팸 엄마의 복입니다. 오늘은 밥을 하면서 특별한 된장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재료를 넣어 보겠습니다. 이거는 우리가 집에서 만든 집된장인데 시판된장도 되고 집된장도 됩니다. 양은 취향에 따라가 강된장도 만들 수 있고 순한된장도 만들 수 있는데요. 저는 이게 또 강된장이 되면 이것만 해도 좀 강된장이 됩니다. 아침에 바쁠 때 아침이나 뭐 저녁에 찌개도 끓이고 하려고 하면 바쁘잖아요. 밥하면서 다 할 수 있어요. 된장을 넣고요.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? 이거는 멸치입니다. 육수용 멸치인데요. 저는 똥마 빼내고 머리와 다 이제 전자레인지에 말립니다. 한 6분 뭐 이렇게 말리면 바싹 말라요. 그러면 카트기에 딱 갈아서 뭐 용기에 담아 놓든지 뭐 지퍼백에 담아 놓든지 뭐 1년도 보관돼요. 이게 1년 뭐 상하질 않더라고요. 그러면 육수 낼 때 언제나 이걸 사용하면 빨리 나오고 그냥 다 먹을 때 있고요. 또 이제 육수가 이제 좀 지저분하다 싶으면 거름망에 걸러내도 되고 거름망에 여가내도 됩니다. 그럼 육수가 빨리 나오고 이 전체를 다 먹을 수 있다 싶어서 저는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맛도 다 빨리 우러나고요. 멸치 좀 넣고요. 고춧가루는 직접 농사 지은 고춧가루를 조금 넣고요. 마늘도 넣습니다. 그러면 이 재료는 여기 다 되었습니다. 야채만 대가면 됩니다. 마늘 넣겠습니다. 고추도 넣고요. 달래도 넣고요. 파는 너무 많이 썰어놨네요. 많이는 못 넣습니다. 이러면 다 안 돼요. 여기 이제 물 맞추고 하면 되는데 이거 드러낼 때를 생각해가 물을 가득 부으면 안 돼요. 요래 드러내야 되긴 뜨겁거든요. 뜨거울 때 드러내야 되면 한 이 정도는 선을 놔두고 해야 됩니다. 요 정도 밖에 열 수가 없어요. 요거 드러낼 때 생각했어. 파는 식어 놨고요. 밥하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. 뭐 물을 더 많이 붓거나 뭐 할 필요 없고요. 이거 정중앙에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. 그냥 이제 밥을 하겠습니다. 밥이 되면서 이상하게 된장을 꼭 한번 해보세요. 참 담백한 맛이 나고요. 특별한 맛이 돼요. 진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밥이랑 된장찌개가 잘 됐는지 볼까요?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돼요. 매우 뜨거워요. 이 파나 뭐가 다 익었죠? 잘 찌어졌습니다. 이거는 먹어보지 않으면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. 어떤 맛인지를 꼭 한번 해보시고 맛을 한번 보세요. 그걸 얼어본 것도 아니잖아요. 찌개 끓인 그런 맛은 절대 아닙니다. 이거는 이 말로 못합니다. 이거 맛있게 한번 해보세요. 오늘은 야채도 많이 무쳤는데 이 야채랑 비벼 먹어도 괜찮고요. 이 된장 자체로만 먹어도 괜찮습니다. 꼭 맛을 한번 보세요. 이 맛이 어떤지 정말 맛을 봤으면 싶은 생각입니다. 해보세요.